초과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가장 먼저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의 종목들입니다. 태경케미컬 현재 7월 20일에 진입을 했는데요. 2만 1,000원에 편입을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43%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린케미칼 12,800원에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0.7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진입했던 조비 살펴보시죠. 3만 1,550원에 진입을 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5%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목표가를 달성한 상태네요. 네, 지난주에 진입했던 조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일에 굉장히 탄력이 좋았어요.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목표가 네. 달성을 했을 때 사실 수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비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 이제 뭐 경고라든지 이런 이제 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섹터 내에 좀 순환매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좀 그 급등 패턴으로 나오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이제 놀리기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수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게 맞고 충분히 이 가격대 위에서 조금 움직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시를 드렸던 이런 목표가 위에서 좀 움직였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순환매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조비만 사실 굉장히 좀 세게 움직이고 그나마 이제 뭐 남해화학이라든지 뭐 경농 그리고 이제 뭐 효성 OMB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특히나 좀 안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쪽으로 빠르게 좀 순환매가 나왔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보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이벤트들이 계속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 급등 전 가격대까지 일단 한번 눌렸다가 다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다시 재접근을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한 2만 5천 원 라인에서 2만 6천 원 사이에서 한번 정도 지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 이탈이 되면은 한번 저점 라인 부분까지 눌렸다가 다시 움직일 확률이 좀 크다 보니까 이 종목은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종목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 나는 뭐 따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효성 OMB라든지 뭐 단기적으로 또 급등이 그런 종목군들도 순환매에 따라서 한번 정도 좀 슈팅이 나왔는데 좀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비와 관련해서 재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함께 대안주들까지 제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은 어떤 섹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폴더블폰 관련된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약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과 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언팩에 대한 이벤트가 또 11일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11일에 이제 언팩에서 공개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삼성 쪽에서 폴더블폰 쪽을 조금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이제 기사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관심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 가져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유튜브 조회수도 상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짧은 영상인데 이제 외국 버전이랑 이제 한국어 버전이 있는데 둘 다 굉장히 좀 조회수가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좀 높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폴더블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짧게는 뭐 이제 5배부터 뭐 작게는 5배부터 좀 크게는 10배까지 좀 이제 전망이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판매 대수라든지 생산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상당히 좀 높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대감들 계속적으로 좀 가져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삼성에서 조금 밀어준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섹터에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좀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폰 시장 자체도 약간의 이런 전환 주기가 왔다 보니까 이런 폴더블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이제 관련된 섹터, 관련된 종목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충분히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더업을 본 사실 어제장에서도 벌써 반응을 하면서 네.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PI 첨단 소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폴더블 폰 쪽이랑 그다음에 전거래를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었던 2차 전지 쪽이랑 같이 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핫한 섹터 그리고 핫해질 수 있는 섹터를 좀 두 가지 갖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PI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전 세계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굉장히 좀 큰 수익을 실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역대급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올해도 좀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비수기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이나 스마트폰 쪽이 2분기에 조금은 약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부담감은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이제 뭐 아이폰뿐만 아니라 이제 삼성에서도 이런 좀 신작 품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 좀 기대감들 좀 충분히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가격 인상을 바탕으로 이런 비수기 부분들을 좀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을 좀 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수기적인 부분에서도 좀 견조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차 전지 쪽으로도 좀 투자를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730억 원 규모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2차 전지용 PI 필름을 또 생산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앞으로의 좀 성장 동력을 좀 차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스마트폰 시장이 이런 좀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라는 좀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주요 고객사들이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사가 확대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실적이 또 고정적으로 좀 뒷받침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들도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일단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들을 뒷받침하면서 외형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좀 기대감들 끌고 가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입 같은 경우는 시초가에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21선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당 자리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 단기 박스권이 좀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5만 6천원부터 5만 3천원 사이에 지금 단기 박스권 고점 라인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전거래일의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좀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만 9천원 라인 좀 뚫어주게 됐을 때 신고가 패턴이 나오게 됐을 때 충분히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좀 시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이제 6만 5천원 정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 증권가 목표가는 7만에서 8만원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5만 2천원으로 하단 박스 라인을 좀 이탈을 하게 됐을 때 밑에 박스권이 4만 7천원 라인 부근에서 재접근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이 종목은 PI 첨단 소재였습니다. 목표가 6만 5천원, 손절가 5만 2천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